그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이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거의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 만큼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의 시그널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페이지로는요. 삼성증권 의 위클리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이 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세우는 리포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이 제일 어둡다.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을 두고 딱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물론 올라가면서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장고가 산으로 봤을 때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PB 기준으로 했을 때 1배 미만의 현재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급 그리고 실적입니다. 한국의 이 증시를 이끄는 것은 결국에는 굵직굵직한 반도체 기업, 완성차 기업 등이 될 텐데 최근에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요. 완성차 기업도 그렇고 실적 자체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이미 SK하이닉스로부터 거의 반도체 쪽의 경쟁력을 조금 빼앗겼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와 기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아 물론 매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지난주에 급락을 이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그래도 영업이익 좀 증가했겠지였는데 막상 이 열어보니 현대차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쪽에서 역성장이 나왔고요.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7%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삼성전자, 기아,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현대차, 삼성 SDI 모두 합쳐서 1조 원 가깝게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 이탈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뭐 반도체라든지 완성차 쪽에서 부진한 실적을 내긴 했지만은 그 이외의 업종 등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업종도 꽤 많습니다. 전력 쪽, 그리고 변압기 쪽, 그리고 화장품 쪽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이 반전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미국 대선 이 불확실성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관세 리스크가 생길 것이고 특히나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시선 그리고 12월까지 봤을 때는 그리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이 비관에 빠질 때 욕심을 내고 모두가 파티에 취해 있을 때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격언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선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해소가 될 거고요. 실적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도 상승 흐름을 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S증권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만나보시죠. LS증권에서는 지난주 시작을 전체적으로 서머라이즈하는 이 리포트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깊게 다뤘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려연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T웨이 항공도 상승 탄력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영권 분쟁 테마를 빼놓고는 시장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고려 아연의 경우에는 147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장중한 때는 시가총액 9위권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13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은 27조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T웨이 항공, T웨이 홀딩스, 예림당, 한미사이언스 등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이 현재 구간에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LS증권 측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수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보자라고 밝혔는데요.
2021년 기시다 정부의 신자본주의 사례를 참고를 해본다면은 지금 경영권 분쟁이 나오는 게 단순히 우연으로만은 치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신자본주의라는 경제 정책 방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본 경제 재성장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증대가 목표였는데요. 이러한 신자본주의 이 정책을 내놓고 난 이후로 이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노무라 증권 측에서는요. 일본 증시의 성장 요인으로 행동주의 투자가 증가한 탓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내기도 했는데 한국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거버넌스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지수가 레벨업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도 관련 기업들이 잘 가는 걸 보면요. 결국에는 이는 단기적인 뭐 테마성 이슈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리포트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는 DB 투자증권 측에서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제공한 황금 같은 기회,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후보의 리스크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DB 금융투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인플레이션 테마가 오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전에 트럼프 일기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출범 전에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겪었고요. 2018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은 여전히 계속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커녕 오히려 저물가가 찾아왔다라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장기 국채 매수 그리고 달러 매도를 위한 바겐 세일을 이번에 제공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이제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인데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을 형성한 후로 다시 한번 내려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